자, 이번 시간에는요, 컴포넌트의 출력 영역인 템플릿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은요, 말 그대로 컴포넌트의 유저 인터페이스, UI를 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코드 영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뭐뭐.html 문서가 들어오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로직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것을 템플릿으로, 이제 템플릿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템플릿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태그들이 도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태그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DOM이라고 하죠. 이제 일반적인 템플릿은 HTML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HTML에는 Directive, 지시자를 사용해서 이제 star, ng4, ng-if, ng-switch 같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구조적 지시자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시자에 대해서 따로 그냥 크게 따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gif, if문, for문, 이제 for each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블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중 중괄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코드에서 만들어진 것, 즉 이제 그 컴포넌트에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 출력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캐릭터, 개체, 네임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더블 중괄호를 제가 이제 발음할 때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발음합니다. 즉 이제 문자열 보관법이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보관법 또는 보관된 문자열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그 컴포넌트 안에는 또 다른 컴포넌트, 즉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안에 또 다른 컴포넌트를 줄수 있는데 중첩 컴포넌트에서 이제 뭐 마이 캐릭터라는 이름 컴포넌트를 셀렉터를 사용해서 또 다른 컴포넌트를 컴포넌트의 템플릿 영역에 가져다 쓸수 있고요. 그거에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디렉티브라든가 어떤 이제 속성 바인딩을 통해서 어떤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add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그 컴포넌트를 꾸며 주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셀렉터하고 템플릿 URL이잖아요. 그래서 템플릿 URL에다가는 템플릿 또는 템플릿 URL에다가는 실제 뭐뭐뭐.html 문서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로 보일 때는 템플릿에다가 템플릿 콜론만 사용해 가지고 직접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직접 여기다가 HTML 태그를 넣어도 되는데요. 그 방식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때 한두 번 또는 이제 루트 엘리먼트 빼놓고 루트 이제 컴포넌트 빼놓고는 거의 다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이제 순수한 HTML 문서로 따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꾸미고요. 코드에 대한 거는 뭐뭐뭐.ts 파일로. 항상 ts 파일, 뭐뭐뭐.ts 파일로 코드 로직을 작성하고요. 그거에 대한 실제 코드는 HTML 문서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template URL이라는 이름의 속성에다 속성 값으로 HTML을 지정해 주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 링크드 템플릿이라고 해서 연결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 URL에다가 이제 컴포넌트가 사용할 템플릿을 지정을 해주는 거. 경로는 이제 항상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 컴포넌트 안에는 또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UI에 대해서는 또 다른 컴포넌트가 뭐 이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 랩바 컴포넌트, 또는 뭐 이제 뭐뭐뭐 컴포넌트 이렇게 자 하나의 큰 컴포넌트 안에는 또 다른 부분 컴포넌트가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웹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게 전체도 컴포넌트고요. 그 각각의 부분도 컴포넌트라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또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개 이제 템플릿 안에 또 다른 컴포넌트 또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요. 제 강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게 그 2단계까지만 컴포넌트에다가 또 다른 컴포넌트 정도 두는 것까지만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그 이상은 참고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add 컴포넌트 안에다가 셀렉터라든가 템플릿 URL을 넣어줘서 그 컴포넌트를 꾸며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메타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에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꾸밀 수 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제 다른 말로 데코레이터라고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 컴포넌트를 등록을 선언해줘야 되는데요.
네, 현재 모듈에다가.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이 모듈이죠, 어떻게 보면. 앵귤러의 모듈 안에 컴포넌트, 어떤 컴포넌트, 어떤 컴포넌트, 그 컴포넌트에는 또 다른 컴포넌트, 또 다른 컴포넌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모듈에다가 루트 모듈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분 모듈, 이제 피처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은 앱 모듈 안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제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뭐뭐뭐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뭐뭐뭐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디클로레이션 쪽에다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디클로레이션 섹션에다 넣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서비스는 프로바이더 섹션에다 넣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듈들은, 피처 모듈들은 임포트 섹션에다가 포함시켜 줍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그 컴포넌트는 디클로레이션 섹션, 모듈에 @ng 모듈의 디클로레이션 섹션에다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겠죠,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요. 나중에 이거를 좀 줄여서 관리해주고 싶다면 피처 모듈, 독립적인 하나의 특징 모듈로 또 이제 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권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지 로딩이라고 해서 필요한 모듈 단위로 로드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모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브라우저 모듈을 포함을 시켜줘야지 ng4하고 ng 클래스 같은 ng4, ng5, ng 스위치, ng 클래스 같은 기본 이제 내장된 디렉티브, 내장된 지시자를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 모듈은 또 커먼 모듈, 이제 브라우저 모듈 안에 커먼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포함시켜주게 되면 기본적인 지시자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본 템플릿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만들면 얘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 컴포넌트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든 거는 그때그때 추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컴포넌트, 이제 뭐뭐뭐 컴포넌트를 만든다면, 자, 해당 컴포넌트는 export 키워드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사용하겠다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꾸며주는 @component라는 이름의 decorator를 사용해서, 그래서 셀렉터는 뭐냐, 어떤 태그로 사용될 거냐, 즉 중첩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에 요 이름으로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에 템플릿 URL을 사용해서 연결된 템플릿이 뭐냐, 아, 요 HTML 문서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스타일 URL은 이제 스타일 관련된 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잠깐 보면 스타일 URLs를 사용해서, 아, 현재 컴포넌트하고 연결된 CSS 파일이 뭐냐 해서 템플릿 URL을 사용해서 HTML 문서, 스타일 URLs를 사용해서 CSS를 배열형으로, 이제 S가 붙은 거는 배열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하나의 HTML 문서에 여러 개의 스타일을, 여러 개의 CSS를 포함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컴포넌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 그래서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고 컴포넌트를 이제 다른 페이지에 포함을 시켜줄 수 있고요. 컴포넌트를 라우팅해서 독립적인 하나의 페이지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컴포넌트를 하나의 페이지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 이 셀렉터를 사용해서 다른 페이지에 태그로 포함을 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해주면 되는 거죠. 독립적인 라우팅에다가 특정한 컴포넌트를 띄우고 그 컴포넌트에서 또 다른 컴포넌트를 가져다 포함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연결된 템플릿, 연결된 스타일. 그래서 스타일은 S가 붙는다는 게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S가 붙다 보니까 배열형으로 콤마를 구분해서 여러 개의 스타일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컴포넌트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HTML 문서와 특정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담당하는 CSS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component decorator의 템플릿 URL과 스타일 URLs를 사용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프로바이더스를 사용해서 그 프로바이더스 섹션은 참고 전에 데코레이터에 셀렉터 템플릿 URL 스타일 URLs 프로바이더스 돼 있는데요. 제 프로바이더스는 현재 컴포넌트에, 즉 뭐뭐뭐 컴포넌트 클래스에 외부 서비스 클래스를 인클루드 시켜주는 거. 한개 이상을, 역시 배열형이죠.
S고 배열형으로 돼 있죠. 그럼 콤마 찍어서 한개 이상의 서비스 클래스를 포함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 섹션은요, 어떠한 서비스 클래스를 현재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프로바이더 섹션은 어디에다가 각각의 컴포넌트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어디? 모듈에. 즉, 이 컴포넌트가 어디에 올라가요? 뭔지 앱 모듈이면 앱 모듈, 루트 모듈이면 루트 모듈, 또는 이제 이 컴포넌트를 담고 있는 부모 모듈에 딱한 번만 이제 등록해 주는 걸 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장 큰게 앵귤러에서는 모듈이에요. 모듈 안에 컴포넌트 안에 뭐 템플릿 URL, 뭐 스타일 URL, 프로바이더를 지정해도 되는데요. 이 프로바이더 지정하는 거는 각각의 뭐에다가 컴포넌트에 지정하는 것보다는 어디에다가 전체 모듈의 프로바이더 섹션에 한 번을 등록해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얘 이제 특정한 서비스 클래스는 또 다른 모듈, 그 전체 모듈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그대로 요 이제 프로바이더 섹션을 그대로 사용해 줄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듈에다 등록하는 거고요. 뒤에서 설명을 계속해서 이제 타이핑하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어쨌든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셀렉터, 템플릿 URL, 스타일 URLs, 프로바이더스 얘네들 벌써 한 4개 정도의 항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모듈 아이디는 지금은 쓰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컴포넌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들이 이제 클래스 기반으로 이벤트, 속성, 메서드 생성자를 구현해 나갈 텐데요. 그거를 꾸며주는 데코레이터는 얘네들 한 4개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잡고, 요 안에 더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처리해 줄수 있고요. 그건 이제 애니메이션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4개 정도는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모듈이라든가 각각의 컴포넌트에 뭐를 프로바이더 섹션을 사용해서 외부 서비스 클래스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클래스의 생성자에다가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생성자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으로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이제 특정한 서비스 클래스를 주입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거죠. 의존성 주입, DI.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앵귤러라든가 ASP.NET 코어 같은 경우는 DI 퍼스트예요. 즉 DI가 내장돼 있습니다. 그냥 이제 특히 이제 그 앵귤러에서는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특정한 서비스 클래스를, 여기 이제 프로바이더 섹션에 들어있는 요 서비스 클래스를 이제 뭐 소문자 형태대로 이제 주입을 해라. 그러면 요 변수 이름으로 요 서비스 클래스를 이제 코드 내에서 언제든지 가져다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설정을 해줄 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앵귤러의 인젝터가 알아서 얘를, 캐릭터 서비스에, 예를 들면 이제 캐릭터 서비스의 인스턴스가 필요하다. 요 이름으로. 그러면 얘를 호출하는 순간에 요거의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셔서 이제 바로 얘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를 주입하는 방식은요, 서비스를 이제 특정한 컴포넌트의 생성자, 컨스트럭터의 매개변수 주입 방식으로 주입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 모양은, 요 이제 의존성 주입 관련된 모양은 뭐랑 비슷해요? ASP.NET 코어랑 비슷하죠. ASP.NET 코어 같은 경우는 대신 스타트업.cs 파일에서 이거의 인스턴스를 이거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뭐뭐뭐 인스턴스를 뭐뭐뭐로 사용하겠다. 한줄 이제 코드를 추가를 시켜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앵귤러에서는 그냥 DI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주입을 하면 알아서 요거의 인스턴스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래스, 컴포넌트는 타입스크립트,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파일이죠. 클래스 파일이다 보니까 어떤 속성들이 들어와요. 속성이라든가 이제 어떤 값들, 배열이라든가 특정한 개체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속성이라든가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속성, 이제 그 다음에 생성자, 그 다음에 이벤트, 메서드 등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속성을 통해서
이제 속성들을 사용하면 속성 바인딩을 통해서 템플릿에다가 어떤 값들을 이제 배열형으로 또는 단일 값으로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액션 메서드. 이제 액션 또는 그 ASP.NET 코어에서는 주로 이제 액션 메서드라고 이제 제가 발음 많이 하는데요. 그 여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니까 이제 함수 또는 메서드라고 이제 발음하겠죠. 그래서 템플릿에서 어떤 발생한 이벤트에 의해서 호출될 때 특정 함수로 호출해 줄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클릭했을 때 또는 선택했을 때요 메서드로 호출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된 값을 받아서 그 값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든가 어떠한 기능을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는 액션 메서드 또는 그냥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그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루는데요.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앱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제 셀렉터, 템플릿 URL, 스타일 URLs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어떤 속성들을 만들 수 있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외부 서비스를 의존성 주입으로 주입해서 사용해 줄수 있고요. ng-onInit은 현재 컴포넌트 클래스가 로드 될 때, 처음 소개해야 될 때, 생성자 다음으로 실행되는 이제 메서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원하는 펑션들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컴포넌트 템플릿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꾸며주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고요. 그 메타데이터 중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게 템플릿 뭐뭐뭐.html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뭐뭐.ts 파일, 뭐뭐뭐.html 문서 등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컴포넌트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뭐뭐.ts 파일 만들고 그 ts 파일에서 사용되는 뭐뭐뭐.html 문서를 만들고요. 이제 걔네들을 메타데이터로 연결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그냥 하나의 그 앵귤러 앱을 만든다라는 거는 제일 큰 개념이 모듈이고요. 모듈 안에 뭐뭐뭐 컴포넌트들을 만들고요. 모듈 안에 컴포넌트들을 만들고요. 컴포넌트 안에 사용되는 또 다른 컴포넌트들을 또 만들어 줄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해서 부모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고요. 얘네들. 얘네들에서 여러 가지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에서 사용될 어떤 서비스들이 있겠죠. 서비스 클래스들이 SVC, 서비스 클래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 클래스를 각각의 컴포넌트에 디펜던시 인젝션으로, 의존성 주입으로 생성자의 매개변수 방식으로 주입해서 사용해 주는 거고요. 이러한 서비스 클래스들은 프로바이더 섹션에, 각각의 컴포넌트는 디클러레이션 섹션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듈들은, 현재 모듈 안에 또 다른 모듈, 외부 모듈이 또 필요하다. 외부 모듈은 또 역시 어디에다가 임포트 섹션에다가 포함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모듈이란 개념, 모듈, 컴포넌트, 서비스. 다 어떻게 보면 클래스 파일이고요. 그 이제 모듈 안에 컴포넌트들, 그 컴포넌트 안에 또 다른 컴포넌트들. 그리고 어떤 거는 부모 컴포넌트가 될수 있고 자식 컴포넌트가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를 이루는 이제 스타일, 템플릿, 이제 또 다른 프로바이더 이런 거를 지정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 셀렉터를 통해서 얘네들 컴포넌트가 어떠한 태그로 다른 컴포넌트에 포함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공부했으면 나중에는 이제 모듈 단위로 공부를 해요. 큰 모듈 단위로. 그래서 피처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 만들고 어떤 모듈 만들고 그래서 어떤 라우팅에 의해서 어떤 라우팅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경로를 웹브라우저 요청하면 얘 모듈이 실행되는 거고 어떤 경로를 실행하면 이 모듈이 실행되는 거고 이렇게 나눠서 모듈 단위로 나눠서 개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컴포넌트, 템플릿, 메타데이터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론적인 내용으로 정의를 한번 먼저 해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코드 개념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